어떤 음식을 먹으면 가장 건강에 좋을 것인가? 채소는 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 근데 이제 과일은 조금 달라요. 과일을 사람들이 단맛에 좋아해요. 저는 사과 같은 경우는 밖에 못 먹게 해요, 환자들한테. 귤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만한 거 정도 이렇게 이제 먹으라고 하고, 진짜 의외의 과일이 하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르어무원 원장 문창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하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가장 건강에 좋을 것인가, 새로운 좋은 음식 뭐가 있나, 어떤 게 내 건강에 좋나 유심히 많이 살피고 찾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채소, 참 우리 환자분들이 얼마만큼 먹느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채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식이섬유 양이 보통 여자들은 한 20에서 25g 하루에, 남자들은 25에서 한 30g 정도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소 한 100g 속에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가 5g에서 한 3g 사이 정도 있어요. 우리가 채식 100g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양이 한 20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식이섬유로 계산하면은 20g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 20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은 한 400g에서 남자들 같으면 한 600g 정도의 채식을 해야 우리가 몸에 맞는 식이섬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600g을 먹으려면, 하루에 먹으려면은요, 엄청 힘들고 바빠요. 그래서 채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그 충분한 양을 다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 근데 이제 과일은 조금 달라요. 과일은 우리가 과일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단맛에 좋아해요. 그러면 이거 많이 먹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당분이 올라가요. 당분이 올라가면은 어때요? 우리 비만 원인도 되고, 그리고 당뇨 원인도 되고, 또 나중에는 암이 있다면 암을 키우는 그런 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줄여야죠. 저는 사과 같은 경우는 4분의 1쪽밖에 못 먹게 해요, 환자들한테. 근데 우리 환자들 아침만 되면 사과 하나 달라고 막 하거든요. 나도 이제 고지식해가지고 안 돼, 무조건 4분의 1만 먹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먹으라 하는데 항상 그래요. 암을 낫고 싶으면 4분의 1만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사과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귤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만한 거 한 2개 정도, 하나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먹으라고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과일들은 너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또 이게 있어요. 사과 조금, 귤 조금, 뭐 밤 조금, 이래 가지고 나 조금밖에 안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실제 합치면은 양이 많잖아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끼에 사과를 먹었다, 사과를 4분의 1쪽 먹었다, 그러면 뭐 귤 하나 먹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사과도 한 개 먹고, 아, 나 적정하게 한 개 먹었어, 귤도 한 두 개 먹었어, 적정하다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많아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이면 나눠서 먹는 게 좋고, 몇 끼 먹을 때는 양이, 합쳐서 양이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과일 중에서 뭐 과일이 뭐 영양가가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자몽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몽은 우리의 간에 있는 약을 해독하는 효소 중에 지토크롬 P450이라는 이런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를 억제를 시켜버려요. 고혈압 약이라든지 몇 가지 약들을 효과를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몽은 우리가 조심해서 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치료하는 분들한테는 자몽은 못 먹게 하는데, 진짜 의외의 과일이 하나 있어요. 딸기예요. 우리가 딸기는 보면은 붉은색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딸기는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왜 딸기를 문제시 삼느냐?
딸기라든지 이런 게 제철 음식이기보다는 비닐하고 있어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써요. 사과나 이런 것은 농약이 묻더라도 씻어내면 돼요. 그런데 이 딸기는 홈이 많아요. 홈이 많아가지고 이 사이에 낀 농약을 제거하기 엄청 어려워요. 딸기는 그런다고 해서 씻어내기도 어렵잖아요. 씻어내면 물러져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딸기는 유기농 딸기 아니면은 우리 환자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근데 내가 꼭 딸기를 꼭 먹어야 되겠다,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좀 식초에 담근다든지 아니면은 그 쌀겨 같은 것으로 해서 씻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고, 단순하게 그냥 세척하고 씻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농약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음식을 찾을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 뿌리쳐서는 이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잎채소나 줄기채소는 이제 찬 음식이라 해가지고 몸이 좀 뜨신 사람들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우리 한방에서 보면은 사상체질이라든지 또 뭐 팔체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음식을 좋을 것인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서 음식을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유전자를 가지고 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서 효소 생산 능력을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은 면역을 올리는 어떤 이 좋은 음식이 뭔가. 예, 그래서 마늘이라든지 뭐 10대 항암 음식 뭐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내가 고구마 좋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음식들, 좋다는 음식들 있는데, 뭐 10명이 있는데 9명이 좋더라도 내가 나한테 안 듣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될 건지, 이걸 검사하기 위한 검사가 바로 램 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을 높일 수 음식을 찾는 방법이에요. 면역을 높이는가 못 높이는가, 그 다음에 높이면 얼마나 높이는가까지 나오게끔 하는 검사가 램 검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암이 있어, 면역을 높여야 돼, 근데 내가 정말 뭐 먹을지 모르겠어. 누가 고구마도 좋다고, 이 뭐 딸기도 좋다고, 양파도 좋다고, 다 좋다고 했는데,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때요? 다른 음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그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책도 봐야 되고, 방송도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는 번거로움이 없이 이것을 하시면은,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램 검사입니다. 이 과일도 저는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려서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잖아요. 일단 영양소가 비타민 계통을 많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수분을 뽑아버리기 때문에 농축이 돼요. 농축이 되면 제일 문제가 과즙이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말리는 것은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주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착즙을 한 경우에는 안에 있는 찌꺼기 있죠, 찌꺼기. 과즙은 별로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돼요. 껍질이라든지 과즙 속에 있는 우리 이빨에 씹다 보면 걸리는 섬유질, 이게 사실은 식이섬유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걸 다 걸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식이섬유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식이섬유를 걸러버림으로써 이게 농축이 돼요.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간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스무디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껍질을 벗겨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과일은 되게 껍질에가 영양분은 다 있단 말이에요. 껍질을 벗겨버리고 난 과즙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좀 가공하는 것은 과일은 그렇게까지 권장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생과일을 바로 신선할 때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껍질에 맞죠. 우리 귤은 껍질에 이 어떤 성분이 많냐면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면역도 올리고 항암작용도 하고 이런 성분들이거든요. 페로틴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귤 먹으면은 손 노래지죠.
이게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분들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먹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귤은 또 하나는요, 안에 귤을 까고 나면은 하얀 거 나오잖아요. 이건 다 버리고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펙틴이에요. 사과 먹으면 사과가 과즙 사이에 찌꺼기 같은 게 좀 남죠. 이게 바로 펙틴이거든요. 펙틴. 그런데 귤 속에 하얀 것도 그게 펙틴이에요. 이게 식이섬유로서 우리 장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에도 도움을 주고 암을 억제할 수 있는 HDAC이라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이런 성분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배변을 도와줘서 변비를 해결해주고, 이런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 하얀 것은 맛이 없다고 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꼭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귤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귤백이라든지 귤백이라든지 또 사과 껍질이라든지 이거를 환자가 먹고 안에 있는 과즙은 암이 없는 가족들한테 주라. 네,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귤은 껍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그 껍질은 차로 먹는 게 아주 좋죠. 근데 그냥 먹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귤 중에 보면은 귤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이 남아 있는 귤들이 있죠. 이게 완전히 노랗게 된 껍질보다는 더 좋아요. 청귤이라고 있어요. 청귤. 근데 우리가 이제 청귤은 되게 미숫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익기 덜 익은 거. 근데 청귤은 따로 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재래종 귤이 청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겨울에 겨울 12월 달 될 때까지도 푸른색으로 남아 있다가 그 다음에 3월에 이렇게 익는 그런 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좋은 그런 그 귤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왜냐하면 이 이제 귤이나 귤하고 오렌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레몬이나 그리고 이제 자몽. 그게 이제 다 구연산을 이제 내는 시트러스라는 우리가 말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계통의 같은 계통 그런 건데, 우리가 영양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뭐 비타민C나 그다음에 뭐 식이섬유나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 그런데 이제 단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자몽 같은 경우는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몬 자체를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디저트용이라 즙을 이제 짜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용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 가지고 있는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암환자는 어쨌든 과즙을 먹는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암환자는 하나 정도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은 뭐 한 두 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껍질이라든지 이런 귤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얼마든지 많이 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귤은 일단은 가장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잖아요. 우리가 비타민C 하면 일단은 뭐 귤을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광고도 있듯이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 비타민C가 많은 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가 필요한 자, 특히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어떤 만성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암 환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특히 저는 암 환자들한테는 이런 과일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귤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항암 작용이라든지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크다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귤을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고, 또 근데 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요. 저는 가능한 한 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미숫과를 권합니다. 미숫과는 약간 푸르스름한 기가 남아있는 덜 익은 거, 이게 아주 그 효과가 있고 또 맛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청귤 같은 경우는 맛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미숫과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